중등 3년차 코딩의 AI 평면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AI 평면 수업은 사실상 옆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평면입니다. 그래서 이 수업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, 버클리 대학의 CS188을 간단히 보면은 버클리 CS188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. 보면은 이게 이제 평면이죠.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AI로 구현하는 게, 원래 사람이 이걸 하는 거죠. 사람이 이렇게 이 점을 다 먹는 거죠. 닷을 다 먹고, 먹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고, 얘네들 고스트들이 얘를 잡으러 다니는 거죠. 얘를 피해서 이렇게 다 먹는 것이 이제 AI 평면 게임인데,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 시스템으로 구현한 거죠. 인공지능으로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AI 평면입니다. 요런 평면 게임을 만드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여기서 합니다. 버클리 CS188 저희가 강의 녹화를 이미 다 했습니다. 했는데 그럼 코딩 AI 평면은 뭐냐니까, 이걸 기초로 해서 학습자가 직접 요런 시스템도 만들고, 그보다 또 개선되거나 어떤 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? 딜리프티브, 파생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지금 보시면은 요게 평면이죠. 요게 지금 사람이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를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이 코스를 피해가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얘를 만드는 것이 이 수업입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을 기초로 해서 좀 더 개선된 버전들을 만드는 것이 이 코딩 과정입니다. 에피소드는 물론 100개